짠.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임상실습 진행 중인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이와 오늘은 이제 학생연구활동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여러분들께 연구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장소로 와봤습니다. 우선 학생연구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의과대 학생들이 의학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곳, 학생연구회. 지금까지 저는 학생연구활동을 두 번 참여했습니다. 본과 2학년 때 참여했던 학생연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하고 심장기능하고 연관성을 생각을 해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나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술을 얼마나 먹었을 때 심장급사의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학생연구활동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내세우는 또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매칭데이 역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연구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또 연구에 참여하면 수정의 장학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장학금만이 아니라 연구비도 별도로 팀마다 지원을 해줘서 연구할 때 부족함은 없게 해주고 있고 국제의학술제에서 상금도 줍니다. 그것만한 또 보상이 없죠. 솔직히 힘듭니다.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 지도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학생이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도전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께도 저는 당연히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연구활동도 함께 추천을 합니다. 일단 학생연구활동을 하면서 얻은 성과라고 한다면 상금이 제일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낸 결과가 임상의학에 그리고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정말로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연구활동이 가진 의미는 저한테 되게 컸습니다. 그러려면 연구 결과도 나름대로 잘 나왔어야 했겠고 연구 진행도 순조롭게 됐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짜잔 부끄럽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작년도 국제의학술제 발표에서 2등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1등하고 3등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곧 이어지니까 지루하게 누르시지 마시고 좋댓구알.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대대 2학번 윤슬기 최지민입니다. 네, 오늘은 학생연구회 연구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지도교수님이신 최종일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대대 학생연구회는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최종일 교수님 얘기하니까 보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종일 교수님 뵈러 가시죠. 진짜?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학생연구 3등하고 이렇게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와! 아, 저 사실 여쭙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뜻 저희 연구 맡아주시겠다고 이렇게 지도교수님으로 와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뜻은 아니었고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연구를 해서 치료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 연구의 활동은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또 우리 고려대학 그 의과대학마저 갖고 있는 학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구한 과정에 대해서 코멘트를 혹시 주실 수 있다면? 예과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그 완결된 과정을 했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학생들이 훌륭한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께서 아마 서포트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연구를 하는 목적이 무언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 말씀대로 측은진심을 갖고 열정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의 그런 알맹이를 찾으면서 그런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말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교수님들께서 또 많이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학생들과 함께 훌륭한 또 연구 성과물들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만나고 오니까 진짜 너무 좋다.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갑고 좋았던 것 같아. 너랑 나한테 둘 다 되게 좋은 시간이었구나. 맞아. 좋다.
너는 왜 학생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된 거야? 나는 고등학교 때 일단 연구활동을 해야긴 했었어. 근데 의대에서 하는 연구활동 있다는 걸 알고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지원을 했었어, 처음에는. 언니는? 학생연구 활동이 우리 학교에서 되게 유명하고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잖아. 응.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내 과 생활도 뭔가 남는 게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했어. 남는 게 많은 것 같아? 남는 게 있는 것 같아. 슬기도 남겼고. 작년에 했던 학생연구도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맞아. 응. 되게 전체적으로 엄청 좋았던 기억들인 것 같아. 맞아. 너는 근데 연구하면서 힘들거나 뭐 좋았거나 이랬던 기억이 혹시 있어? 그냥 연구를 언니랑 같이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고 잘 해결을 해나간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았던 게 내가 약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싶을 때 너가 딱 나타나서 진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 게 하나하나가 되게 힘이 됐었어. 우리 지금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입이 아플라고요. 그럼 이제 그 1등한 그 걔네 뭐였지 이름? 레메드? 걔네한테 이제 토스 해주고 우린 여기까지 할까? 좋아. 그러면 저희 연구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자기소개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는 바로 저희 레메디의 조장인 김경하이고요. 김주연, 강지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모두 2학번 동기들입니다. 근데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막 연구자이자 의사를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건데 혹시 언니나 경아는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 항상 연구의 최첨단에서 나도 같이 함께 개척해 나가는 길을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학생 때부터 이런 연구 경험을 쌓고 싶어서 학생 연구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하게 된 거야. 나는 그냥 학생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번 연구 활동을 하면서 좀 특별하게 기억으로 남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이제 당연히 태포 키운 거? 매일매일 상태 체크를 하다가 얘네가 이제 분화가 잘 돼서 진짜 막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야. 그걸 봤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맞아, 우리 마지막에 호의학술대에서 발표했잖아. 그때 뒷풀이에서 외국 의대생들이랑 친해져서 끝나고 다음날 같이 놀기도 했었거든. 우리 다 같이 건배사 하는 것도 그렇고 개성과 지성으로 발랄하게. 네, 제가 먹었는데요. 아, 솔직히 우리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잖아. 수상자 레메디 하는데 그 1년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 중간 발표를 하기 전에는 오히려 확실하게 상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다른 팀들의 발표를 보니까 성과도 너무 좋고 해서 우리가 상을 타기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간 발표 1등을 했을 때도 정말 너무 기쁘고 놀라웠는데요. 최종 발표까지도 우리 좀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몇 등이라고요? 1등이요. 몇 등이라고요? 1등이라고요. 내가 학생 연구한 거에 진짜 많이 만족을 해가지고 나 막 후배들한테도 진짜 엄청 많이 추천하고 다녔거든. 근데 이제 언니나 경원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 1등 추천하죠.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연구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걸 기획하고 시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사실 가장 큰 거는 아, 연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또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참 많잖아? 맞아.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배웠던 실험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경험이 정말 귀중하니까. 그리고 우리 실패도 진짜 많이 했잖아. 맨날 세포 컨타되고 실험 결과 제대로 안 나오고 밤에 또 가서 실험하고 다음날 또 가서 실험하고 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었잖아. 그래서 나는 나중에도 어떤 실현이 닥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실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 나는. 전공 기말고사를 치고 학교도 안 돼 실험을 하겠다 하고 이제 6층에 올라갔더니 진짜 약속도 안 했는데 약간 짠 거 같이 이 둘이 다 앉아서 이미 저보다 빨리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약간 내가 진짜 팀원을 잘 뽑았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들었고 둘 다 너무 성실한 친구들이었고 배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연구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본과 때 가서 임상 연구를 하게 됐을 때 또 혹시 너희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너희들도 나랑 같이 해주겠니? 아, 당연하지. 렛츠고. 임상 해보고 싶었어. 지민아, 너도 나랑 같이 해주지 않겠니? 근데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우리가 마지막이구나. 그럼 저희가 마지막인 거 저희가 주인공이라서 그런 거죠? 그치, 우리가 1등이니까. 그치, 맞지. 저희가 그러면 영상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아, 좋았다.
들어가 들어가. 나에게 연구란 하나의 찬란한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연구란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연구란 일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감사함이었습니다. 정말 큰 감사함이었어요. 연구는 저한테 오랜 꿈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 옆에 계신 두 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요.